해외에서 생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직장인처럼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 260만 명, 해외 여행객도 1,500만 명이나 이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낯선 이국 땅에서 위급한 사고를 당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14년 1월 1일 남태평양 키리바시에서 참치 조업을 하던 선원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3일 뒤 시신 한 구가 발견됐지만 남은 한 사람의 생사는 77일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생존 가능성을 믿으며 수색을 요청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2일 그때 반대편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명의 남자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얼마 전 사고로 자식을 잃은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 회사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본인 입장들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많이 그랬다고 생각합시다. 지사에서 지사장 안 나와. 회장 회장도 있고 다 있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안 나와. 그럼요. 누가 하고 얘기할까요? 회장 그 선장 말만 믿고 그냥 태만하게 붙임만 치고 있지 말라고. 아니 신발에서 가만히 있는데 사정에서 수색했다는 말이야 내잖아. 목격자를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실종자 가족들이 목격자를 찾고 실종자 가족들이 왜 이게 진술을 다 파악하고 얘기 다 해야 됩니까? 증거적 증거를 한번 확보하고 왜 해야 되냐고.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하루라도 빨리 애들을 찾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뒷짐만 지고 있어요 이 애들아.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해외를 오가는 원양어선들이 모이는 부산 감천항. 제작진은 이곳에서 어선을 탔던 한 선원 가족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찾아간 곳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류대만 씨의 집. 류대만 씨가 제작진에게 소개한 곳은 큰아들 상현군의 방. 상현군 방이에요? 예, 이거 상현이 오는 동생. 지금 이 컴퓨터도 상현이가 쓰던 컴퓨터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을. 아들이 이 방을 나간 지도 어느덧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가 쓰던 컴퓨터를 비롯해 책이며 소품 하나까지 모두 그대로 놓인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네 군대 가면은 면회 갈게 그런 얘기를 하고 갔죠. 활달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류상현 군. 지난해 12월, 그는 한 회사의 선원으로서 원양어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일, 집으로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믿을 수가 없었지. 처음에 와가지고 실종이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풍기는 분위기는 뭐 가능성이 낮다. 뭐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바로 상영군이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공화국. 상영군은 지난해 12월 4일 한국을 떠나 12월 30일 키리바시 타라와항 부근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28일 얘가 타고 나니까 31일 날 고기가 만선이 됐대요. 만선이 돼서 이 키리바시 항구 내로 그 전문용어로 전제작업이라 하는데 고기를 하역하기 위해서 이 부두에 돌았대요. 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죠. 회사 측에 따르면 밤 10시경 잠자리에 든 상영군을 선임인 대군이 깨웠다고 합니다. 400m 거리에 있는 배에 친구가 있다며
함께 만나러 가자는 것입니다. 한 선원이 내려준 스피드보트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간 두 사람. 그 후 선원들은 두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실종이 내부적으로 보고된 건 다음 날인 1월 1일 오전 5시 50분. 그리고 실종 3일째인 1월 3일. 배에서 약 2km 떨어진 부근에서 시신 항구가 떠올랐습니다. 2시 15분경에 시신이 항구 발견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신원이 확인됐느냐? 그러니까 뭐뭐뭐부터 해. 조금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강대해 군것다. 그러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됐노? 시간이 뭐 우리나라하고 거기 3시간 차이거든요. 그럼 오늘 일몰이 돼서 좀 어렵다. 그러면 내일 또 수색을 하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선 선원들. 헬리콥터와 보트까지 동원했지만 더 이상 발견된 건 없었다고 합니다. 72시간 법적 수색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수색을 중단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라 우리한테. 회사는 72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인 뒤 1월 5일 수색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실종자를 사망자로 처리하고 참치 조업을 위해 다시 먼 바다로 출항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찾지 않고 고기잡이를 떠난다니 가족은 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해봐도 그렇잖아요. 수색이 먼저잖아. 항구 아닌데 또 이제 망망대해에서도 수색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진짜 뭐 오갈 데 없는 항구 아니잖아요. 초기에 1일, 2일 수색만 했더라도 배 근처에서 몰래 못 움직였겠죠. 그 근처에 어디 있었겠죠. 개구쟁이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했던 큰아들 상영군.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도 해양 관련학과를 졸업했습니다. 3년 정도 선원 생활을 한 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을 꿈꿨던 24살 청년 류상현. 이때부터 이제 제가 바다의 꿈을 키우고 이랬는데 결국 최종 목적은 목표는 해양경찰 청장까지 해보고 싶은 게 그것이 제 목표였는데 중간에 지금 미스가 좀 생겼습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함께 사고가 났던 대해군 나이도 2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두 사람이 배를 탄 건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며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때문입니다. 회사 직원이자 군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다 죽음을 맞은 강대해군. 지난 1월 말 아버지 강국영 씨는 현지를 찾아 아들의 시신을 화장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직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저 아버님 지금 뭐 기분이 찹찹하실 텐데 얼마 전에 여기 오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예. 아 그냥 애를 좋은 곳에 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무 보낸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속망스럽고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냥 이제 애가 어느 정도 고생 다 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큰 애예요. 자라고 고생 다 하고 이제 좀 행편이 좀 불만하니까 애가 저렇게 되니까 진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 장례식장. 대해군의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종된 상영군을 찾고 수사가 바르게 종결돼야 아들도 편히 잠들 수 있으리라 그때 아들을 보내줄 생각입니다. 저는 선박에 망망대해에서 실종이 났으면
거의 죽음을 알리러 오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 가시리에서 이렇게 애가 됐다. 그리고 상인이하고 상인이 있는 애를 데리고 갔다. 전부 다 저희 아들 가실만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짜 맞추고 왔다는 게 정말 저는 그냥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세 아들 중 막내이자 쌍둥이였던 대해군. 고등학교 실습생부터 시작해 배에 오른 경력이 어느덧 22개월. 생활력 강하고 사리분별 잘하는 대해가 정말 사고를 벌인 것일까.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회사에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부검을 하면 엑스레이 사진은 머리 엑스레이 사진은 찍을 줄 알았어요. 엑스레이 사진도 안 찍었대요. 그리고 제가 해양경찰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검서가 있느냐고. 세상 천지에 없대요.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은 불명. 왜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영만리에서 아들을 화장시켜야 했습니다. 아들의 시신과 함께 받아왔던 대해군의 유품 가방. 그동안엔 차마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입고 갔던 옷은 좀 굉장히 뭐 깨끗한 옷들은 다 그냥 빼버린 것 같네요. 그냥 태우고 없을 것만 그냥 가져왔네요. 이건 뭐 대군 거예요? 이건 제 아들 그 네. 여권 사진. 이건 여권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누구 거지? 이건 유상현이. 실종자. 실종자게. 상해군 여권까지 같이 보냈네, 이쪽으로. 그렇네요. 참 개판이네요. 회사는 출항을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짐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상영군의 가족들은 그의 물품이 아직 회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정말 너무 성의 없이 하네요. 이런 거 하나조차도 지금 이거 우리 집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는 이 사안을 부산지사에 이름한 상태. 제작진은 지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사는 사고 수습을 위해 전환대책위원회를 꾸렸으나 가족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을 72시간 만에 종료한 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것도 다행이라 하죠. 72시간 받아서 그 수색기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 수색을 하고 이런 오늘까지는 오전까지도 하다가 또 이제 오전에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계약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조금 영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에겐 실종자 수색도 중요하지만 이윤 창출도 중요하기에 출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의 수입은 어획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수색의 종료 시점이 결정된 셈입니다. 그런데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종료를 왜 경찰이 아닌 회사가 결정하는 것일까? 일단 뭐 그 가만히 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수색을 하고 그냥 수색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회사 주도로 이루어진 수색 작업. 가족들은 남타라 내항과 외항 일부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북타라와 쪽은 수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추가 수색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준 기관은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좀 수색을 할 수 없냐라고 하니까 그냥 뭐 언론에서 달려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대규모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한 명 가지고 우리가 수색을 왜 하냐 이런 입장을 취해버리거든요. 해경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저 형이 살아 있어도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가 직접 찾으러 가는 방법밖에는. 우리나라는 해상 조난자가 발생했을 때 연안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수색 구조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뭐 구조라든지 또 우리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경우 같으면 구조대를 보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구조대를 보내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자기들이 다 지금 조직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자기의 영역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으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키리바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기준 1,740달러. 22,000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와는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사회 기반시설 또한 부족해 수색은 키리바시가 아닌 회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무슨 일을 했을까? 키리바시가 와서 그 당시에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인력을 더 주문해서 이렇게 수색할 필요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세력이 거기 가서 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하고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세력들도 그렇게 없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는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2013년 기준 260여 만 명. 한국인 23명과 연락이 안 되고 있지만 지난달 22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우리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실종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선원들의 경우 해외에서 실종 시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한 5일 정도 애들이 가만히 서가지고 수색을 합니다. 수색해가지고 행식상이지. 잡힌 차이가 없네. 사람 잡힌 거는 해외, 특히 해양에서 실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의 사정과 달리 발빠른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예기치 못한 장벽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 실종 사건은 별다른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사건의 진상조차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둘은 왜 보트를 타고 나갔을까요? 지난해 12월 31일, 새해를 앞둔 시각.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 희망을 다짐하며 기쁘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며 들떠있는 건 키리바시의 한국 선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해상에는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대군의 침몰을 만나러 간 두 사람,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내용은 선원들이 쓴 진술서를 바탕으로 회사 측이 정리한 것. 선장은 선원들을 모아 진술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담당 경찰도 이 진술을 참고하고 있지만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걸 제가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나 하면 해양경찰이 사고가 나고 사고 진술서를 받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1월 3일 날 전선원을 한목에 다 같이 놓고 진술서를 동시에 다 썼어요. 그리고 리포터가 동시에 날라왔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진술서를 쓰는 데가 있을 수도 없으며 제가 생각할 때. 선원들의 진술서에는 사고가 벌어졌던 시각, 각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주위에서 봐야 할 두 개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대군과 마지막까지 함께 섰던 선원의 것. 진술서 중 유일하게 대화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 오늘 오라니까 왜 못 오지? 가서 데려올까? 네가 가라. 난 안 가. 기관실에 한국 사람 없어서 본선에 있어야 해. 아, 친구 어선에 우리 갑판장님 계시는데 마주치면 어떡하지? 사람 하면 데려갈까? 사망사 류상현 데려갈래. 보트를 내려줬던 이 선원은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상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마지막에 새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치지 않고 타라와에 있는 병원이나 혹은 경찰서에서라도 무사히 있다고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진술서뿐.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정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진술서가 만약에 진실이라면 자기가 배를 대줘서 나가는 걸 보고 안 돌아오는데 그 안 돌아올 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정서 반응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건 굉장히 좀 의심되는 진술서죠. 한편 그날 이선원의 보고를 받은 이 양사. 그가 깨어 일어난 뒤 상황을 파악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술서를 보는 앞에선 술은 마시지 않았고 보트를 타고 간 지는 시간이 좀 지났다고만 보고받았다. 그리고 자술서의 마지막 줄에는 새로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추후에 사망사 강대해가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되었음. 이처럼 그의 진술서에는 대군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확인해보면 보트를 내려줬던 선원이 대군과 함께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신 것, 그리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자고 있던 상영군을 깨워 함께 스피드보트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양사는 왜 대군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진술서에 덧붙인 것일까? 주어가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자기한테 그 말을 했는지. 아마 그걸 보고한 사람이 그 술을 먹지 않았다. 또는 자기가 물어봤을 거예요. 술을 먹었냐? 술은 먹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스피드보트가 뭐 뒤집어지든 뭐 어떤 사고가 났다는 걸 하려면 이 강대라는 사람이 술을 먹었어야 좀 더 개연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첨가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마지막 줄에 추가한 대군의 음주 문제. 과연 누구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것일까? 정황상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는 선원에게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누구세요? 아, 예, 윤석 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MBC 저는 피디처 팀입니다. 이제 좀 뭐 소주 한잔 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말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대군하고 뭐 소주 한잔 하셨잖아요. 네. 스피드보트를 내리셨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날 그때 날씨가 좀 어땠었습니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기상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떻게 스피드보트를 좀 내려주셨는지 좀 뭐 많이 말렸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이란 애가 그 애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개명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가실은 숨기고 싶은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일지인데 굳이 그 얘기를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술 먹었던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 네. 저는 틀림없이 회사에서 누군가가 조작한 흔적이 그 점에서도 굉장히 뚜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진술을 받고 그 얘기했고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술 안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어? 물어볼 수 안 물어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그게 뭐 술을 마셨습니다. 이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 뭐 술 먹었냐 한편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고 체계를 거쳐 선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배 선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현재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퇴직 처리된 상황. 그 시각 어디에 있었는지 제작진은 선장을 만났습니다. 문자를 받고 장소가를 받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관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옛말인데 저녁에 나중에 밥 함께 먹자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네네. 우주라. 예. 그래서 와가지고 바로 그때 가가지고 같이 바로 숙사를 했어요. 그때 밥 먹은 시간이 한 7시쯤 됐을라나? 7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약속을 하고 그랬죠. 그러고 있다가 저는 계속해서 어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다가 3년 23시 59분 59초가 지나서 2014년 1일 00시 00분 01초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같이 박수 한번 치고
그냥 가고 그래갖고 좀 이따가 한 30, 40분 지났을라나 그냥 잤지. 아, 모텔에서? 예, 모텔에서 잤지. 선장이 배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습니다. 배를 피우면 좀 매춘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옛말이고 선들한테도 이런 조금 쉴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만들어주려는 생각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좀 개해지던 듯해 그 옛말에 그 선내에서는 유기지세라는 게 있고 선장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으로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배를 탄 사람이나 안 탄 사람이나 배에 어느 정도 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그 날씨에 둘이서 어떤 오라도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맡은 부산 해양경찰서. 해외에서 벌어진 실종 및 사망 사건. 배에서 내린 선원 6명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진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선원에 대한 조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관계자들 대부분이 키리바시 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배에서 뭐 사람을 직접적으로 뭐 타격을 가해서 어떤 뭐 상해가 발생을 했다든지 뭐 살인이 있다든지 하면 제대로 뭐 강제 귀국을 시키든지 또 또는 해외에 가서 체포를 해오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귀국 선원들 상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러한 뭐 타살 혐의는 없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산 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키리바시로의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넘은 상황. 가족들은 아직도 왜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갔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건 두 사람뿐. 혹시 대군의 시신에 진실이 숨어있진 않을까. 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부검한 건 피지의 한 국립병원. 시신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피지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부검도 이곳 피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군의 시신은 1월 10일경 피지에 도착해 한 개인 병원에 있다가 이곳 국립병원 안치실에 보관됐습니다. Yes, I look at the body. 대군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던 병원 안치실을 찾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시신 안치소. 시신을 한광구 보관하는 우리와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아, what about the condition if you receiving the body? The body when we put the body was decomposed. And then it was smelling. And the doctor says can do the postmortem. Doctor say can do the postmortem. Okay. And embalming too can do the embalming. Because the body was the flesh and the body came from inside the sea. 제작진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달리 부검 집도인은 시신의 부패로 인해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부검을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나라가 무슨 나라죠? 피지. 피지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나 뭐 OECD 같은 정도의 수준에 당연히 부검합니다. 이 정도는 아주 급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부검을 안 하고 화장하게 되면 단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영구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군이 술을 마신 게 맞는지 사건의 원인을 밝혀줄 유일한 증거인 시신은 그렇게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사건이 있던 날 밤 두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군이 만나려 했던 건 다른 배에 타고 했던 고등학교 친구. 사건이 벌어진 이후 그는 배에서 내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대군하고는 오래된 친구입니까? 예. 처음에 그 소식을 접하고 어땠습니까, 심정이? 밥도 못 먹었어요. 믿기지는 했어요? 안 믿겠죠.
그 찾고 싶은데 같이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를 찾아온 건 상영군. 전날에도 둘이 찾아와 상영군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방에 있었어요. 방에서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유상영군이 와가지고 대회 왔다 밖에 나가보니까 버트 타고, 그러니까 버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올라온 유상영군을 다시 태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배 옆에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약속도 안 했는데 대군과 상영군이 또 찾아왔다고 합니다. 승선한 지 4개월 된 막내. 외출을 위해 항해사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그는 날씨가 안 좋다며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좀 한잔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올라온 상영군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영군도 한잔을? 상영군은 원래 술을 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술 냄새나 그런 거 나는 것도 없었고. 네. 고단한 밴일에 보이는 거라고는 망망대 바다뿐인 생활. 22살 어린 젊은이들은 한국이 그리워 눈물 흘릴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타던 중에 다른 어선의 이렇게 친구를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닌가 보죠? 아니, 절대 안 쉽죠. 그러니까 직급이 직급이다 보니까 제일 밑이잖아요.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무선기로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급의 쪽에서 뭐 선장님이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야 사망한 사람이 대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친구. 그리고 두 달 친구를 잃은 그는 배에 대한 꿈도 같이 접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군은 꿈이 뭐였습니까? 꿈이요, 선장님. 아, 선장. 근데 이제 선장을 할 생각은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배가 싫어졌어요, 바다가. 아니, 저 자라온 고향도 옆에 바다가 있고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그 꿈을 꾸고 일을 하러 가게 됐는데 한순간에 없어진 거죠. 선장을 꿈꾸며 배를 탔던 두 사람. 하지만 대군을 빼앗은 바다가 미워 친구는 자신의 꿈을 버렸습니다. 사건을 알면 알수록 깊어져가는 여러 가지 의문들. 여기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상영군의 아버지가 키리바시에서 직접 받아온 현지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엔 두 사람이 보트를 타고 어디로 가려 했는지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제작진은 현지 보고서의 기록을 따라 키리바시를 찾았습니다. 3월 6일 상영군의 아버지와 동생을 태운 비행기는 한국을 떠나 피지를 경유해 키리바시로 향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30여 개 산호초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 키리바시. 우리나라 부산보다 조금 더 큰 면적에 인구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키리바시의 주요 재정 수입은 해외 원양업 국가에게 입어권을 주고받는 입어료. 우리나라의 참치조업도 이곳에서 96%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티오 지역의 타라와하. 원양어선들이 정박했는 곳으로 이곳에서 만선의 고기를 하역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상영군이 있던 우리나라 참치어선도 이곳에 정박해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가 본선이 정박했던 자리예요. 정박했던 자리고 저기에서 아마 강대군 시신이 조금 바깥쪽으로 조치점에서 아마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군의 시신이 항구 인근에서 발견됐듯 아버지는 상영군도 항구 인근 어딘가에 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영군을 찾아 나선 아버지와 둘째 아들. 인포메이션. 예. 지난번 이곳에 붙여놓은 인쇄물. 혹시 새로운 소식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You here to this one missing in Tarawang? Yes. 이때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You any news? Any news coming? No. 어떻게 알았는지? No news.
한국에서 새로 준비해온 인쇄물. 이 사진을 보고 누구라도 연락을 주기 바라는 가족들. 키리바시어를 쓰는 현지 아이들에겐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유상현. 오케이, 유상현. 오케이, 유상현. 오케이. 유상현. 친구들이 형 이름 불러주니까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보고 싶죠, 그냥. 댄스를 하여. 보고 싶고. 찾아가야 할 수 없지. 찾고 나와서. 앞에서. 그때 부르네. 어딘가에 살아있을 형. 언제쯤이면 꿈에 그리는 형을,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부자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상영군의 생존을 수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키리바시 정부의 해양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마린 디비전. 상영군의 아버지는 지난 방문에서 현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배를 타고 나간 이유가 나이트클럽에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국의 조사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일까? 가족은 한국 인근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쇄물을 보고 남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며 한 여자를 소개시켜줍니다. 조직에서 항해사 막내였던 사망사 상영군. 대해군은 진급을 앞두고 미리 이항사로 불렸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January 1st. 이곳을 찾은 게 단지 두 사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How many Korean? About? Five or six. This old friend? This one is a young. This is young? Yeah. Two young. Old? 연사, 사망사. 아? 이양사? 사망사. We go together, two people going. Only two people go? Yeah. Another people stay? Yeah. And then they stay, people go home or stay outside. Going partner yeah. together. 배우면서 시키는 사람 힘들어. 승인아,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말라고. 자세가. 세 번째 찾아온 키리바시. 처음으로 상영군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면 두 사람이 배를 탄 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2월 31일 날 9시에 이 나이트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배에서는 그전에 출발했을 거고, 그럼 여기 지금 5명, 6명이 왔다는 이야기는 애 지금 그 강대하고 유상이 우리 애만 지금 도는 게 아니거든요. 도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배에 누가 됐든 5명, 6명이 나이트클럽에 와서 술을 먹고 애 둘이 먼저 복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애 둘이 개인적으로 논 게 아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월 1일 신년회 파티가 열렸던 현장.
12월 31일 밤 8시경 대군과 상영군을 비롯해 같은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비슷한 뭐라고 해요? 그날 두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테이블이야. 테이블. 테이블. This where? Sit down. This side. This side. Yeah. Seven more Korean. Korean. This one coming. Coming. Yeah. What time? Maybe 8 o'clock. 8 o'clock. I think 8 to 9. 선원들의 진술서에는 나이트클럽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이트클럽을 언급한 것일까? 제작진은 보고서를 작성한 마린 디비전의 관계자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e CBP agent made the report to the police. The report we received, I received from the police. The two men, they called to the nightclub. But first we find the true information about the incident. I also talked to the captain. I talked to the captain. We prepared for the search and rescue. They fly the helicopter to look for the two men. This is what we did from the Marine Division. 마린 디비전의 보고서는 대사관을 거쳐 한국 외교부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사관도 현지 보고서를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가족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게 한 것일까? 제작진은 외교부를 통해 사안을 확인해봤습니다. 키리바시 행정이나 키리바시 문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거 뭐 혹시 사실과 다르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사관에 그런 문서가 접수된 적이 없고 그 접수된 쓸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없다 그랬어요. 마린 디비전에서는 사건 보고서를 보냈는데 정작 외교부에서는 받은 바 없다는 것. 그리고 5시간 뒤. 이거 근데 그거는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셨어요? 아니 그럼요. 이거 며칠 전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1월 말에 외교부가 그 위에 레터를 붙여가지고 키리바시 외교부가 저희한테로 레터를 붙여가지고 송부를 하는데 실제로 도착한 거는 2월 13일이에요. 커버레터를 다 스캔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아 그러면 이메일이겠네요. 그게 2월까지 걸리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보내려고 했던 날짜도 1월 하순이에요.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 그 와중에 상영군의 아버지는 홀로 아들을 찾아 키리바시 곳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10일부터 29일까지 저녁까지. 오케이. 아침 그 뉴스, 점심 뉴스, 저녁 뉴스. 하루 3회. 그 사이 상영군의 아버지는 사비를 틀어 아들의 실종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하기 때문. 그래서 만불이라는 사례금까지 걸었습니다. 한국 화폐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타라와의 금액으로는 엄청난 평생을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만불을 그 당시에 아버지로서 애를 찾아주면 보상금으로 만불을 주겠다. 회사도 나라도 도와주지 않는 실종자들의 수색 작업. 아버지는 아들을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수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나가 요한에다 나가 요한 길이베스. 나가 모링은 과다가 보내봐 예리 이리기라는 드라마가 있네 예리 된바. 이게 야부와 예이가 이모 나가 이보게 나가와 고려 아래로 보이가 이 아란데가 이모 안내 본 주성현 아와리아 상가 인로 것다면 아미 고려 안녕. 그렇게 못해야 안 태웠으면 저걸 낀데 위에다 태워가지고 이랬지. 하루속히 상인이가 빨리 도구로 돌아와서 이 모든 진실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내가 살려야지 방법 없잖아. 그게 내 마음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빠른 조치와 지원을 받기란 한국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데요. 무엇보다 재외국민들의 위험 요소를 고려한 보호장치가 시급할 때입니다. 오늘 오후 키리바시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는 현지로 해외 수사를 떠났습니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들을 명백히 밝혀내길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